밤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갯길이 통제되고 주택가 이면 도로는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아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때문에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에 맞게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체제의 역할에 주목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대구FC 앞날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밤사이 다소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주말에는 하늘이 비교적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밤새 눈이 내리다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에 곳곳에 눈이나 비가 다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머플러나 겨울 외투 등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갯길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주택가 이면 도로 등은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직 출근 전이라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야겠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린 눈으로 길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눈이 내리자 대구시와 구군은 800여 명의 인력과 염화칼슘 살포기 80여 대 등을 동원해서 제설 작업에 나서 달구월 대로나 신천대로 같은 주요 도로는 미끄럽기는 하지만 차가 다닐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설 작업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주택가 이면 도로나 아파트 야외 주차장, 인도, 비탈길이 문제입니다. 눈이 쌓여 있거나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아 특히 오르막길에서는 차들이 헛바퀴가 돌고 미끄러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출근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갯길 등 교통이 전면 통제된 곳도 많습니다. 대구의 경우 팔공산 순환도로와 달성군 가창면 헐티제, 다사읍 이영고개, 구지 다람제, 옥포 홈실제, 비슬산 자연휴양림 인근 도로 등 모두 10곳에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경북은 79번 국도 칠곡 도계온천에서 다부 나들목 사이, 79번 지방도 칠곡 가산산성 야영장에서 한티제, 청도 운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운문령 사이, 902번 지방도 청도 용천사에서 헐티제 사이 등 모두 11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서는 제설 작업으로 아침 첫 항공기의 출발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오래된 축사는 무너지지 않도록 쌓인 눈을 치우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대구 2.7cm를 비롯해 김천 3, 포항 3.6, 문경 5.5, 상주 6cm 등입니다. 대구기상대는 아침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밤 또다시 눈이 내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많은 기업과 기관의 기부를 이끌어내 저소득층의 집 300채를 수리하는 사랑의 천호 집수리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낡은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구미 지역 기업들은 내년 1, 4분기 기업 경기를 여전히 어렵지만 올해 4, 4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8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 4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는 97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지만 지난 8월 조사한 올해 4, 4분기 전망치 83보다는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 4분기 실적 추정치는 전망치보다 16포인트 떨어진 67로 나타나 기대만큼 경기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올해 대비 내년 전망치는 101을 기록해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들 때문에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위기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평균 경쟁률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1.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외고도 2.03대 1로 특목고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때문입니다. 몇 년째 상위권 학생들을 빼앗겨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항차 됐다 그럴까. 자사고 네 개가 있습니까? 자율고가 그죠. 그것들이 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116단위에 이르는 필수 이수 단위를 86단위로 줄여 학교가 수업을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정말 특색 있는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 결국은 다양한 학생들이 진로 희망 수요를 받아들여서 그 교육과정을 녹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역점을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지역별로 67개 학교를 한 개의 클러스터로 묶어 전체 8개의 클러스터 내에서 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심화 수학과 경제학 등 수요가 적은 과목도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거점 학교를 마련해 토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비 등 2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지난 MB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진 정책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에서 고입 선발고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교조가 올해 고교 입학 예정자부터 부활된 고입 선발고사 탓에 중학생들이 불필요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입 선발고사는 국영수의 문항 비율이 높아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 자습을 하고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6년에 걸쳐 780억 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이중창호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 학교 교실의 창호는 절반 이상이 노후된 단창유리로 돼 있어 냉난방과 방음 문제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광역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강조한 게 특징인데요. 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관련 역할에 주목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석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경쟁과 국가 주도의 장단점을 절충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 체제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운영은 일반 기업과 비슷한 사회적 기업, 지역 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춘 마을 기업, 그리고 조합원 중심의 제조와 판매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협동조합 등입니다. 협동조합은 도내에서만 이미 100곳을 넘어섰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도 각각 50곳에 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오창균 박사는 이번 주 대경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가 정부의 지역 행복생활권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역할에 무게를 둔 지역생활권 구상에서 뚜렷한 구심체를 찾기 어려웠는데 협동조합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시군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대대적인 이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과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을 강하게 연계시키고. 하지만 영업이익을 달성한 사회적 기업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점은 역할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내년에 구체화될 생활권 연계 사업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부상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김천과 성주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생계수단인 농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김천시는 소득이 연 4,500만 원을 넘는 140여 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주 군도 지원 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 소유자 70여 명에게 9,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고 부당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외국 항공편을 통해서 국내로 대마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47살 P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 9월 네덜란드에서 발송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마와 대마 수지를 넣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등이 확정된 뒤 이사회를 했지만 오히려 프로축구 대구FC 앞날은 예측하기 힘들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단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대구FC의 비상대책위원회. 하지만 활동이 공개되지 않으며 팬들의 궁금증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대구FC의 강등에 대한 비판과 문책이 난무했던 이사회. 특히 실무진까지 사퇴를 종용하며 구단 기능을 마비시킨 탓에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나마 발전적인 대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결론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감독 구성입니다. 그 감독 선임에 대해서 빠른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금 감독 선임을 눈앞에 둔 상황. 백종철 감독의 유임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전임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와 지역 출신인 수도권 클럽 코치 출신 등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감독 선임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감독 선정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시즌은 물론 팀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퇴를 권고받은 실무, 팀장급들을 설득해 구단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단의 내일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팬들과 함께한 활동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노력 또한 비대위와 대구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 강등이라는 위기를 구단의 발전적 내일을 위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 복현호 거리에 있는 막창 골목이 대구 지역 8번째 착한 골목에 가입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후 3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막창 골목에서 착한 골목 가입식이 열리고 상가 29곳이 앞으로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해 북구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착한 골목에는 지난 4월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시작으로 안지랑 곱창 골목과 원대가구 골목 등에서 390여 개 상가가 가입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4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34살 박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경리 직원 24살 김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수금사원 정모 씨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양초등학교 6학년 5반 1동 14만 원, MD골프 피팅센터 김남균 씨 10만 원, 영진발전기 김경성 씨 10만 원, 구미 구름산악회 회원 1동 30만 원, 대구시 산격이동 이무하 씨 만 원, 경산시 남천면 금고길이 경로에 10만 원, 912 주민 1동 10만 원, 성주군 수륜면 적송12 주민 1동 12만 원, 수륜면 수성 1위 주민 1동 8만 원, 수륜면 친환경쌀 전업농의 회원 10만 원, 수륜면 숲사랑 봉사단 회원 10만 원, 태양경로당 회원 10만 원, 우방맨션 3차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성주군 금수면 후평12 주민 1동 30만 원, 배창우 씨 5만 원, 이명열 씨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밤새 눈이 내리다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에 눈이나 비가 다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또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7도나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상주는 영하 6도, 구미는 영하 4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도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져서 현재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소 영상권이었던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은 영하권으로 낮아졌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스키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요일인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키장을 찾는 분들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